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이 연기된 걸 두고 대통령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하는 의료계획에 감히 어떻게 당신이 반대? 밥 안 먹어! 이런 밴댕이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유치원, 요즘은 초등학생도 감정 조절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의원은 일부에서 나오는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수그릴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윤심을 쫓다간 민심에 가혹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검찰총장 할 때 특수부장 하듯 명령에 복종하고 윤심에 쫓아가면은 민심을 가혹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보면은 덜 익은 감이야. 안 익었어 아직. 이어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한 대표가 수그리지 않고 전면전으로 가는 게 구국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수습의 길은 의대 증원 취소밖에 없다며 시간은 한동훈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화 지당합니다 했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 저는 신다 시간은 한동훈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세월은 갑니다. 2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